메이커가 처음 만나는 기초 전기전자와 핑커캐드 서킷. 자세한 설명은 책으로 만나보세요. 나도 만드는 작품 네 번째, 부르르 진동벌레를 만들어 봅시다. 작품에 사용된 전자 부품은 코인형 진동모터 1개, 코인 건전지 1개와 코인 건전지 홀더 1개를 사용합니다. 코인형 진동모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코인 건전지의 플러스 극과 모터의 빨간색 플러스 선을 연결하고요. 반대쪽에는 파란색 선을 손으로 눌러 연결해 줍니다. 그리고 모터가 잘 움직이는지 확인해 봅니다. 부르르 잘 진동하네요. 그 밖에 사용하는 재료는 알루미늄 공예철사입니다. 왼쪽은 1.5mm 두께이고 오른쪽은 1mm의 두께입니다. 철사를 자르고 구부리기 위해서 니퍼와 롱로즈 라이퍼가 있으면 좋습니다. 1mm의 얇은 알루미늄 공예철사는 가위로도 잘 잘립니다. 얇은 철사는 모양을 변경하기 쉽지만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. 반면 1.5mm의 조금 두꺼운 철사는 모양이 잘 잡히지만 구부릴 때 힘이 필요합니다. 진동모터와 코인셀 홀더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납땜을 해야 합니다. 진동모터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단단한 연결이 필요하거든요. 납땜하는 방법은 메이커 탐구생활 영상이나 책에서 확인하세요. 철사를 이용해서 만드는 벌레의 모양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. 다리는 몇 개로 만들지, 건전지는 어디에 둘지, 모터는 어느 방향에 두면 좋을지 생각하면서 철사를 이리저리 구부려 봅시다. 다 만들고 건전지를 연결해 벌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해 봅시다. 벌레가 빙글빙글 돌기만 하고 옆으로 간다면 다리의 모양이나 진동모터의 위치를 바꿔서 테스트해 봅시다. 누구의 진동벌레가 가장 잘 움직이나요?